뒤덮기 마술사를 소개합니다. 김영만 선생님! 하나 둘 셋 친구들 안녕하세요. 이게 뭐예요? 아 이거요?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접을 예쁜 와이셔츠예요. 정말 종이로 이걸 만들 수 있어요? 물론이죠.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까요? 네. 네. 하나 둘 셋 친구들도 네모난 종이를 가져와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. 네, 좋아요. 그럼 이제 시작해요. 네. 자, 친구들 잘 보세요. 네모 종이를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는 거예요. 그리고 다시 펴서 이번에는 마주 접는 거예요. 얍! 마주 접었죠? 그리고 손톱으로 납작하게 눌러주고 그 다음에는 펴서 이번에는 가운데 금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 날개를 안쪽으로 딱 맞춰서 꾹꾹 눌러서 접어주고 이번에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. 짠! 딱 맞춰서 접어줬죠? 그 다음에 아랫부분을 세모로 이만큼 밖으로 접고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예요. 이만큼 밖으로 접고 오! 그러니 점점 재밌는 모양이 나와요. 그런데 이거를 반으로 이렇게 딱 맞춰서 접는 게 아니고 살짝 펴서 자! 손톱만큼만 남겨두고 이렇게 잘 맞춰서 꾹꾹 눌러서 접으면 아주 재밌는 모양이 됐는데 오! 와이셔츠가 이상한 모양이에요. 그래요. 이번에는 와이셔츠의 깃을 이렇게 밖으로 접고 또 이쪽도 마찬가지로 밖으로 접어준 다음에 단추를 예쁘게 그려주는 거예요. 하나, 둘, 에이, 하나 더 그려줄까요? 셋. 자, 그러면 과연 잘 됐을까요? 완성! 와, 굉장하다. 멋진 와이셔츠 만들기. 다시 한번 천천히 볼까요? 고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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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. 반접고.